전시 45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보시는데 이쪽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함께 보시는데 1번 건축물 건축 공단물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가로 속에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토석 채취, 4번 분할, 그리고 5번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우리가 지적법 공부하시면서 토지 분할은 포크를 이용해서 공사한다, 그냥 선만 그어버린다, 선만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은 주차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포크레인 끌고 주차시킨다, 그냥 한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4번 5번의 경우는 공사를 소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금사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에 토지 분할을 완료한 때 허가권자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로서 1.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거든요. 또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병원을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분명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지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1개월 이내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당시에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신고는 사후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는 허가 신고 필요 없는 개발 행위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녹관농에 농림옴용비닐하우스 설치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가로 속에 육상 어류 양식장 제외한다. 육상 의료 양식장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허가 대상입니다. 육상 의료 양식장은 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 지방 자산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개발 행위는 특광 시군에게 허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위 주체가 국가 지방 자산체라면 따로 허가할 필요 없다. 그리고 5번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사도 개설 허가라는 말 있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이번에 공공용지 공용지 각각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용도 폐지 추천하시고 일반 재산 추천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게 되면 걔는 뭐가 됩니까? 일반 재산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토지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당해 토지의 분할.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죠. 향후 수용될 땅으로서 나라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 3, 4에 해당되는 것은 2, 3, 4에 해당되는 것은 그 행위 주체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천천히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개발행위가 절차입니다.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하는 게 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개발행위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 개발행위는 공익사업인 규모 큰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방해되는 행위를 우리는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사업과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말하는데 그에 방해될 수 있는 사익 추구하는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분할 등이 있다고 하면 그 모두를 개발 행위라 하고, 이러한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한다?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여섯 가지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으로 특광시군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거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하거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분할하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죠. 한번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을 또다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는다고 하면 이중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과잉 규제에 해당되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결정된 것은 또 허가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가끔 가을이나 겨울에 추수하고 나서 경작지의 지력이 고갈되게 되면 다른 곳에서 흙을 사다 쌓아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성토입니다. 그러한 토지 형질 변경은 경작 위한 것으로서 따로 허가할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얘가 10년 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앞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저 지목 변경 앞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앞에 지목 변경만 나오면 허가 대상이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관농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경우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육상, 어류, 양식장 목적이라면 허가 대상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육상, 어류, 양식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땅을 파내야 되는데, 얘가 나중에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학교 등의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사업시행장은 땅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관농에 농림업용 비닐을 설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양식장 설치할 목적이라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재복구 재난수습입니다.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좀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실 것은 허가 대상인 것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거 구분하시는데, 가장 빈번하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 네 가지이거든요. 얘가 해결되셨다고 하면 그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체가 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지 분할 행위가 있다고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45페이지 4번의 동그라미 2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토지 형질 변경, 행정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할 필요 없다라는 것 이해해 놓으시고, 우리가 민법 시간에 국유재산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면 행정재산.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다면 일반 재산으로서 저 일반 재산과 관련되어서는 내 땅 바로 옆에 일반 재산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그 사용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얘를 불화받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시고 여기 일반 재산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 소유 주체는 누구이다? 국가 또는 지방타산재 소유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관련되어서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그리고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남대문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걔는 보존재산에 해당되게 되고 그리고 우체국이나 또는 양곡 관리하고자 하는 창고 등이 있다고 하면 걔는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 재산이라 하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을 말하고 공공용 재산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종합청사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 공용 재산,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소유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토지 분할 시에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 45페이지에 출처로 오셨던 공공용지, 공용지,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그리고 일반 재산 이러한 자체가 국가 소유 땅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그러한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도개설과 관련되어서는 지적법 충분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개인이 만드는 도로를 사도라 하고 한 필지 토지에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종전에 한 필지였던 것이 자동적으로 분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개설 허가받았다고 하면 토지 분할을 전제하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분할에 관한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귀에 닿아서 도로 만드는 규정이 대한민국에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걸 잘 숙지하고 응용하게 되면 맹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로 만드는 법령 규정을 숙지하고 실제 해보는 것이 돈 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대신 전국에 맹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 주위통행권 공부하신 적이 있고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방법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 만드는 방법을 아마 숙지하시는 것이 좀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죠. 예,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일단 시험 나오는 것만. 그래서 우리 대상에 관한 내용을 첫 번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행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건축물 건축 등을 하고자 하면 이자를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인이라 표현합니다. 저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하는 자는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다? 기환경. 기환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권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집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집행 단위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음으로써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이후 공사 착수하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 검사 받아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데 저 준공공사는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허가 내줬던 허가권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준공공사의 관할 관청도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방법으로 집행하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등장하고요. 개발이 허가받아 시행하게 되면 그때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딱 세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중에 허가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 있다 없다. 없어야 됩니다. 국토는 허가권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라는 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고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차이점 파악하시고 특히 입안권자 할 수 있는 관할이 딱 세 개라는 것 파악하셨습니다. 지형도를 작성하는 것, 단결주변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하는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담당하고 나머지 관할관청은 결정권자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와 관련된 계략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셨다고 하면 그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선 46페이지에 동그란 1번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의 제출 찾으셨죠.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경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를 기환경으로 약칭합니다. 기환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니은 개발도 관리구역 나는 안다 모른다. 제발 안다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개발행위 연동제에 따른 사항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비교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면 제출해야 되고 어디에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추천하시고 기반설부터 제출하지 아니한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만약 개발밀도 관리구역 대신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 차이만 명확하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건축물 건축 공단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 제출해야 한다.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 건축 등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각각 다루는데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중에 특별법은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게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특별법상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법의 절차는 처리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만약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았다고 하면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금사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의제에 관한 규정. 그래서 항상 의제에 관한 규정으로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보게 되면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를 비교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특별법의 절차 진행했다고 하면 일반법상의 절차는 당연히 처리된 것으로 의제한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허가권자의 처분으로 특광시군, 특광시군 가로에 놓습니다. 얘가 허가권자이죠. 개발인 허가신청에 대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15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은 의견청취 하셨습니다. 개발인 허가와 관련된 의견청취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가번과 답번입니다. 우선 가번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 허가, 변경 허가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주는지에 대해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가로 해놓습니다. 나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해 개발행 허가하려면 관리청의 의견 들어야 한다. 관리청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 붙이려는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된다. 신청한 자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허가 기준 찾으셨죠. 5월 6월까지는 숫자에 대해 크게 신선하지 않습니다. 아마 7, 8월 달, 9월, 10월 달 또 동형 문제나 예상 문제 풀게 되면 또 한번 보실 겁니다. 그때부터 한번 눈에 익혀지는 걸로 하고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무엇 미만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면 시설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는 무엇 이상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 주거적 상업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만 미만, 보전녹지역에는 5천 미만인데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고 관리적, 농림지역 묶음만 없습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5천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다.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미만만 지금은 봐놓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얘는 부합하란 이야기죠.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방해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 3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한 줄 밑에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 이룰 것, 주변 환경부터 경관까지 추천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당의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 추천 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그러면 4번, 5번은 기환경이죠. 기환경에 적합한 때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잠깐 보십니다.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기반설부터 조경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조건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지역별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우리 절차와 관련되어 개발의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2단계로 파악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청사항이 법령 요건에 적합하게 되면 허가 처분하고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는 공사 착수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 검사 받고 이후 개발행위 한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2단계에 걸친 절차에 따른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 중에 1단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개발도 관리 구역은 얘가 두 번째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시가용도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면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것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국토계획법과 개발법, 정비법 비교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일반법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환경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법의 목적은 기환경. 반면 건축법의 목적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중요하다? 기반생 중요하다. 기반설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부실공사에서 하루 만에 무너질 건물을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국계법보다는 우선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법 적용한다, 건축법 적용한다, 건축법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해결되셔야만 의제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많이 보시겠지만 특별히 국토계획법의 절차는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른 개별법이 특별법의 성격 가진다. 그렇게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놓습니다. 이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를 보셨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특히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는 행위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허가 대상일 때만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하는 자는 누구? 허가권자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가 허가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관한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여하며 기환경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행 허가와 관련되어 저 면적 요건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미만인 때만 개발행 허가 대상이고 무엇 이상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면적 요건을 위반하면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허가 못 받는다. 허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고정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무엇 이상이면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고 무엇 미만인 때만 소규모 사익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조건 붙이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이고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곳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개발 사업하는 곳은 개발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 등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방해되는 주택 건축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도 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나는 위락시설이라 불리는 나이트클럽 또는 뭐 이상한 것들 있습니다. 저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거든요. 상업지역 외 준주거지역에 또는 중공업지역에 위락시설 건축하겠다고 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조건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 상업지역 아닌 곳에 위락시설 만들겠다고 하면 조건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건 붙이는 것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한데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 하나 건축하고자 하는데 도로가 왕복 4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건축하면서 규모 큰 건물이라고 하면 도로 확장을 개발의 허가 신청자가 직접 부담하면서 만드는 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복 2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이마트나 코스트코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건물 이용한 차량이 한 개 차선, 두 개 차선 점거하는 것 뻔히 보이기 때문에 왕복 6차선 만들면 허가 내줄게. 대신 이 왕복 6차선은 100m 구간, 200m 구간 정도만 왕복 6차선이지 쭉 돼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형태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얘는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전기 수도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전기 설치를 개발인 허가 신청한 자가 직접 부담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허가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건부 허가 가능한 것은 뭐만?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면적 요건 위반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처리할 사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면 유락시설을 상업지 아닌 곳에 함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세 가지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 허가 절차 진행하고자 할 때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의견 청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내가 살집 만드는 게 대표적입니다. 내가 살집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받고 만든다? 물어보고 만든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여기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도시군 계획사업부지에 개발행위 할 수 있거든요. 이 도시군 계획사업부지에 개발행위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도시군 계획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옥수 12구역은 몇 년 만에 주관계획사업, 재개발사업 끝났다? 35년 걸렸다는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제 서울의 달 이야기 드리고 그랬었는데 서울의 달 이야기 드리면서 조합원이 입주하지 못하고 자제분이 입주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대손이라도 또는 개축이라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행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럴 때 그 개발행 허가 내고 주고 할 때 시행자가 동의하면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걸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절대적으로 장애가 된다. 그렇다면 허가 안 내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된 장소에 이루어지는 개발행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의 의견 듣고? 시행자 의견 듣고. 동의입니까? 의견 청취입니까? 의견 청취라는 것 이해 놓습니다. 지금 특광시군은 행정청입니다. 여기 시행자가 만약 행정청 아닌 자라고 하면 비행정청을 포함시켰다고 하면 비행정청의 동의 받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에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의 동의 받고 뭔가 결정하는 것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한 30년에 아버님 할아버지께서 집안에 가족께 불러놓고 가족회의 할 때 가족 구성원의 동의 들었습니까? 동의 받았습니까? 그냥 결정하셨습니까?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의견 청취하고 해결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하고자 하면 누구의?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트코에 대한 개발의 허가 내주고자 하는데 왕복 2차선을 왕복 6차선을 하면 허가 내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의하면 허가 나가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과실은 신청한 자의 의견 듣고 개발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아주 가끔 한 20년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리청의 동의, 관리청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받은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례만 하나 이야기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의동에 동부지방법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를 문정동 쪽에 법조타워 만들면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의동 주민들은 좋아했다 반대했다.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정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종전 동부지방법원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폐지되는 공공시설 대신 이 문정동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누군가가 만들게 되면 만드는 목적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행정청이 만들었다고 하면 종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행정청이 취득합니다. 반면에 비행정청, 특히 민간이 이러한 공공시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공공시설 만든 비용이 10억이고 종전 공공시설의 가치가 15억이면 설치 비용 10억까지는 무상으로 취득하고 초과한 5억만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민간이 담당하게 되었을 때 관리청에 의견 청취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의동에 동부지방법원이 없어지고 나니 그 구의동 일대 뉴타운 사업을 지난달에 발표하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 어디 공공시설이 이전됐다고 하면 이전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박탈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뭔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면 지난달에 발표했던 방사광 국제사업을 청주에 위치하게 되었었는데 그동안 청주 시민들은 박탈감이 심했다. 박탈감이 마음이 뿌듯했다. 정책 집행에서 가끔 소외되는 것 참 많았거든요. 청주에서는 세종시 만드는 것을 찬성했다. 반대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개발의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 가지 의견 청취가 존재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고 조건부 과실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되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계속 이 두 가지 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하거든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익혀 놓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 지역별 허가 기준 찾으셨죠? 우선 시가 용도라는 말 보실 수 있는데 끝에 보시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놓습니다. 주상공을 원한다? 시가와 용도. 그리고 유보 용도라는 말 보셨으면 끝에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계생이적. 그리고 보전 용도에 대해서는 그냥 보십니다. 시가 용도와 유보 용도를 뺀 나머지 개발 못하는 생산녹지적, 보전녹지적, 보전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보전용도의 경우는 몇 개? 보전녹지적, 생산녹지적, 보전녹지적,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총 몇 개? 다섯 개.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예, 이제 봐주실 게 있습니다. 시가용도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 제한에 따라 추천했습니다. 개발행위가 기준을 적용하는 곳을 시가용도로 하고 그리고 유보용도 찾으셨죠. 도시계획의 심의 통해 심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장소를 유보용도라 표현합니다. 강화 또는 완화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보전 용도라 표현합니다. 강화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로 변의 땅은 대지이고 대지의 경우는 건축물 건축 등이 가능한데 맹지에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보전 용도에 해당되는 다섯 개 농림지역 등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행위 제한에 따르게 되면 건축자는 일단 적어놓으시고 건폐율 20,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의 토지 소유 형태는 한 사람이 100평, 50평 가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만 평, 2만 평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만 평을 한 사람이 소유했다고 하면 용적률 80 적용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8,000제곱미터인데 8,000평 정도인데 우리 국민대 규모가 25.7평이지 않습니까? 주거자 면적이 25.7평이거든요. 개와 비교하면 엄청 큰 게. 그러면 이 농림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큰 건물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반설은 충분한 동네이다, 부족한 동네이다. 부족한 동네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 발전소 하나, 두 만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전 용도의 경우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킨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에 유보 용도의 경우는 자계생이거든요.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이 세 곳을 유보 용도라 하고 특별히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보통 도시적 주변인데 가끔 도시와 도시가 서로 붙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냥 농담 삼아 세종시와 천안은 가까이 붙어 있다, 멀리 좀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개발 용도에 해당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농자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끔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나 또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외부 순환도로 있거든요. 그 외부 순환도로가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하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자계생이랄지라도 그냥 개발행위 허용했다가는 지나치게 큰 건물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있어서는 3개 요건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가화 용도인 주상공의 경우에는 행위제한 기준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시가 용도의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고 자계생의 경우에는 기반설 확보 여부에 따라 기반설 확보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를 말 보게 되면 앞에는 뭐 보죠? 자계생 유보용도란 말 자계생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 적용하는 개발행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가용도와 자계생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다섯 개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행 허가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히만 놓습니다. 그중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자계생은 어디에 해당한다? 유보 용도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준공검사 사셨죠? 건축물 건축, 공정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래서 건축물 건축부터 토석 채취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특광시군의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분할 적치. 물건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 파트에서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개발도 관리 구역의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다. 두 번째,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은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경미한 행위의 경우는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개발행 허가 시에 가출 요건으로 세 가지입니다. 면적 요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지, 기환경에 적합한지, 그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기환경만. 그리고 이러한 허가 여부 시에는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는 세 개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조건부 시에는 신청한자, 공공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 의견 청취 있지, 주민 의견 청취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용도 지역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조건부 허가 시에는, 허가 조건, 네, 그렇거든요. 저 조건은 누가 이행해야 된다? 신청한자. 그런데 저 신청한자는 공공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간은 믿을만하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래서 이 민간의 경우는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데, 여기 이행 보증금은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20%. 그래서 2. 삼행보증금은 대한민국에? 아, 30% 예치하게 했으면 아마 삼행보증금이었을 겁니다. 총공사비의 20% 예치하게 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은 20%입니다. 그래서 저 이행보증금은 20% 예치하게 한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 나가십니다.